안녕하세요, 미남인데요. 자,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옆에 체포값 잡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,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차에서 앞 차폭, 우리 차 앞부분이 거의 보면 이 대시보드,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텐데, 요즘 차들이 대시보드가 다 높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대시보드에 그 앞에 본네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, 자, 이 대시보드 느낌으로 운전자 시야에서 앞에 차폭감 잡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차가 있는데, 저는 운전을 잘하니까 지금 이제 실제 차로도 연습을 하는 거고, 이제 연습 방법은 뭐 박스를 놓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주행을 할 때 앞에 차가 이렇게 있으면, 보통 저희가 이제 쓸 때는, 자, 앞차의 뒷바퀴, 자, 운전석에서 봤을 때 앞차의 뒷바퀴가 보일 정도에 쓰시면 이 정도가 꽤 거리가 있습니다. 한 3, 4m 이상 떨어지는 거리예요. 한 이 정도에 이제 정지를 해주시는 거고, 자, 이제 이거보다 좀 더 가까이 갈 때는, 뭐 주차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좀 더 가까이 가겠죠. 자, 제가 이제 좀 더 앞으로 가볼게요. 자, 앞차의 뒷바퀴가 지금 안 보입니다. 자, 이 정도도, 자, 거리가 한 3m, 2m 이 정도 떨어질 거예요. 자, 이 정도도 충분히 안전합니다. 자, 운전석에서 봤을 때, 자, 제 차는 승용차예요. 승용차고, 저 앞차도 승용차고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저 범퍼가 갈릴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제 시야에. 근데 이제 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요령은 사람의 이 키 높낮이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.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잘 이해를 하시면서, 만약에 키가 적으신 분이나 의자를 시트를 낮춰서 앉으시는 분들은, 뭐 지금 이 정도에 됐을 때, 지금 바퀴가 안 보일 정도가 됐을 때 훨씬 더 떨어지겠죠. 그러니까 이제 자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떨어집니다. 그리고 자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가까워져요. 같은 포지션으로 봤을 때도. 자, 그럼 이제 앞에 범퍼가 가릴 때까지 가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제 시야에서는 앞차의 범퍼가 가렸어요. 자, 이 정도가 밖에서 봤을 때는 한 1m 정도 떨어지는 거리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도 뭐 그렇게 뭐 위험한 거리는 아니에요. 자, 이제 최대한 가까이 붙여볼게요. 최대한. 여기서 이제 최대한 가까이 붙일 필요는 없지만, 자, 우리가 혹시 이제 뭐 평행 주차나 이럴 때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피해 나갈 때 아무래도 가까이 붙이면 더 좋겠죠. 보통 마지노선은 한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자,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. 자, 제가 생각하는 지금 최대한 가까이 온 겁니다. 자, 지금 번호판만 살짝 보이는데요. 자,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가까이 온 거예요. 물론 차마다 틀립니다. 시야마다 틀리고. 자, 이거는 이제 최대한 맥시멈을 보여드린 거고, 본인 차에 맞춰서 이제 아까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. 가장 좋은 거는 뭐 앞차의 범퍼가 가릴 정도, 이 정도면 웬만하면 어떤 차든지 다 한 1m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예, 차가 닿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셔서 뭐 어느 정도 근처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, 자, 이런 것도 이제 밖에 내려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차폭감을 어느 정도 본인 차에 맞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럴 때 이제 뭐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. 여기서 이제 돌려 나갈 때, 자, 이제 약간 모서리가 앞으로 더 튀어나오겠죠.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. 그래서 돌려 나올 때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돌리지 마시고, 자, 이렇게 만약에 앞에 차 범퍼가 보일 정도, 자, 이렇게 운전자 시야에서 범퍼가 보일 정도가 되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. 한 이게 한 2, 3m, 1, 2m 떨어진 거예요. 이 정도면. 그럼 우리 왼쪽 앞모서리가 저 앞차 뒤후 범퍼를 닿진 않겠죠. 자, 이것도 이제 최대한 맥시멈이 있겠죠. 맥시멈이. 자,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. 자, 지금 범퍼가 약간 가렸어요. 제 시야에서. 자, 이 상태에서 핸들을 꺾어도 한 1m 정도. 자, 이 정도는 한 30cm 정도 남겠네요. 자, 이 정도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돌아갑니다. 50cm나. 자,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.